다시 어떤 뭐를 얻으면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입시 정보를 얻으면 그 입시 정보를 가지고 당장 들어가서 먹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럼 사실은 뭐 되는 거지? 자극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1년 365일 진짜 열심히 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처져 안 처져? 처지지. 근데 그렇게 처질 때마다 좀 이런 뭐를 얻으면 자극을 얻으면 자극을 받으면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멘탈 관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쌤이 한 번씩 너희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뭐 까놓고 문서 할 때 뭐 내가 다 해줄 거 아닌가 다 알려줄 거고 단지 너희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건 너희들한테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극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또 한번 들어보시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 수시가 뭐야? 정시야 너 다 알지?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요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두 가지 말고 없나요? 라고 하면 없어. 물론 이제 정규 과정 말고 특이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건 이제 너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너희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면 다 수시와 뭐지? 정시지. 너 이제 대답이 조금 나올 거야. 알고 있으니까. 수시는 몇 칸에 쓸 수 있지? 여섯 칸에 쓸 수가 있고. 정시는 몇 칸에 쓸 수 있지? 세 칸에 쓸 수 있지. 보통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말을 하지. 그 다음 수시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학생부와 뭐고 수능이고 정시는 수능이지. 그래서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 게 뭐야? 정시야. 왜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느냐? 색깔에 집착을 하고 있지. 간단하게 끊을 수 있냐면 자 수시는 단순하게 말을 하면 몇 프로고? 70%고 얘는 몇 프로야? 30%지. 그러니까 100명을 선발을 하면 70명은 뭐로 뽑아라? 수시로 뽑아라. 30명을 뭐로 뽑아라? 정시로 뽑아라. 근데 요즘에는 자칫 여기를 조금 하고 줄이고 얘를 조금 하려고 하는 늘리려고 하는 추세이지. 그래서 차츰차츰 여기 조금 그렇게 될 거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또 많을 수도 있을 거야. 바뀔 수도 있을 거야.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됐지? 자, 뭐 어찌되었건 이런 거. 그래서 정시는 왜 간단하냐? 여기 있는 뭐만 가지고 보는 거야. 수능만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특히나 너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애당초 지금 너희들 선배들 같은 경우는 요게 엄청 많아. 뭐 주변 지인들 중에 너희들 학교 나왔는데 결과 봐서 좋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재수 했는데 또 안 좋았어 결과가. 그래서 뭐 대학 안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했는데 알바하면서 막 돈 벌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뭐 해보겠다 공부해보겠다라고 해서 또 재수시켰는데 이제 삼수였지. 동아대밖에 못 간 거예요. 물론 동아대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닌데 나쁜 대학이라는 뜻은 아닌데 삼수를 해서 가기에는 조금 뭐 그 걔는 실패자다 뭐 진짜 바보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건 뭐예요. 조금 많이 아쉬운 건 맞잖아. 그래서 정시가 사실은 이 수능으로만 가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대박이 있어. 칼이 이렇게 있는데 믿기지 않게 지금 칼이야. 요쪽이 통하면 쫙 해가지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있는 쪽으로 쫙 보면 나는 뭐를 하는 거지? 쪽박을 차는 거지. 근데 애들은 뭐만 바라봐? 사람 심리가 요쪽만 바라보거든. 그래서 뭐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시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겁난다 여기는.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너희들 보고 여기를 가라는 건 절대 아닌데, 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지역의 특성상 정시를 낀 수시거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시 원서를 이렇게 몇 칸에 쓰잖아. 예를 들어서 여섯 칸에 쓰잖아. 여섯 칸에 쓰잖아. 그러면 보통 여기는, 나는 여기는 완전 극하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거, 붙는 거, 절대 마하지 않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뭐. 근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은 붙는 거, 이런 걸 넣는데, 자, 정시를 낀 수시는 어떤 거냐면, 얘들 안 쓰는 거야. 전부 다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향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지면 이 대학들 있잖아. 이 대학들 뭐로 가면 된다는 거지. 수능으로 정시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역 특성상으로는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좋아. 근데 사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얘는 다 마하고 버리고 아예 뭐를 안 하고 접수를 안 하고 뭐만 가겠다, 정시만 가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 사실은 대부분 다 뭐지 그러면? 재수생들, N수생들, 애기만 해당이 되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 정시로만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정시이구나, 정시를 끼는 수시를 쓰면 좋기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자 말 나온 김에 정시 얘기 조금만 더 해주면, 정시는 어차피 등급이 아니고 평균점수거든. 자기가 선택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의 합산을 통해 가지고 높은 점수별로 이제 말하는 거지, 진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해당이 되느냐, 수능에 응시한 사람들별로 해서 그 퍼센테이지로 가는 거라서 경쟁이 수시보다 훨씬 더 많아지, 빡세지. 왜냐면 수시는 알다시피 학생부라는 게 물론 최상위 기준이 있겠지만, 조금 이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학생부는 사실 뭐 하잖아, 학교애들끼리 말하는 거잖아,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러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뭐잖아, 학교가 아니고 전국 8도 전부 다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많다라고는 해. 빡시다라고는 하지. 근데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었지. 좋은 대학인데 정시에서 뭐가 난다, 미달이 난다. 아, 못 들었어? 들었어? 들었지. 우리 부산에, 그래도 부산에서, 전국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 중에 알아주는 대학이 두 군데거든. 부산대하고 동아대. 두 군데거든. 근데 이제 부산대 생물교육학과가 뭐가 났어? 미달이 난 거야. 4번대인데, 그래도. 왜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애들이 수시로 가려고 하는 거야. 힘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장력 기준으로 넣으면 또 모르기는 하겠지만, 최장력 기준을 넣어도 얘는 전 과목을 다 하지는 않거든. 모든 과목을 다 넣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뭐 해야 되죠, 사실상? 좋은 대학 가려면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래서 애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수시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 경쟁이 뭐해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물론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야. 구조적인 측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이유들도 강해. 그래서 너희들은 아, 정시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정시를 끼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나는 정시로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야.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나중에 가서 실제로 뭐 미리 써놓을까? 몇 칸의 등급이 필요하잖아. 다섯 칸의 등급이 필요하거든. 다섯 개의 등급이 필요한데, 너 지금 몇 개 받았지? 지금 이거를 한 개 받았지. 몇 개나 남았어? 네 개나 남았잖아. 그럼 이제 한 요만큼 끝났을 때나 요만큼 끝났을 때, 심하면 여기이기는 한데, 그랬을 때 오랜 정시는 아니고, 아 나도 나는 정시랑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은 아닐 수 있는 거지. 정시는 뭐
일단 수시로 잠시 가볼게. 아, 정신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이더라. 나중에 좀 더 얘기해 줄 건데, 농어촌 전형이 정시에도 있나요? 라고 하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 정시에서는 그런 특이 전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 그냥 진짜 다 같이 경쟁해서 수능으로 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혹시나 궁금이 아닐까봐. 그 다음, 너로 가볼게. 수시는 너도 알다시피 총 6칸에 쓰이시는 거고, 학생부 혹은 내가 수능이라고 해놨는데, 간단해. 학생부 안에 몇반 뭐가 있는지, 비교과가 있는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 수시는 정시랑 다르게, 전형이 매우 뭐해? 복잡해. 종류도 너무 많아. 간단하게 진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다 알 필요 없거든, 너희들. 진짜 복잡해. 나도 매년 바뀌는 것도 많아가지고, 나도 너무 헷갈려. 지금 우리 부산에, 부산대 부경대잖아? 부산대 부경대는 아까 정신으로서 동아리 꼬집어 온 거지. 원래 부산 부경대지. 부산대 부경대잖아? 부산대 부경대에서 다 이번에 변화된 게 많거든. 작년 대비해서 바뀐 게 너무 많아. 선생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지? 사실 좀 짠다는 거지. 작년하고 똑같으면 뭐 하잖아. 편한데, 예를 들어서 부경대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교과 우수자 전형 1, 전형 2 이렇게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뽑아. 뽑는 방식이 이렇게 뭐 뿐이야. 바뀌면 선발하는 인원도 뭐가 나고 차이가 나고, 그냥 계산해야 될 것들이 억수로 복잡해지거든. 어찌되었건 수시는 진짜 전형이 매우 많고 복잡하고, 근데 이 복잡한 수시 전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번은 교과와 뭐로 가는 거야? 수능으로 가는 거야. 2번은 뭐냐면 교과만으로 가는 거야. 3번은 교과, 비교과로 가는 거야. 물론 4번도 있지. 4번도 해볼까? 7, 1 플러스 8번. 여기가 내가 얼마 전에 월요일이지. 월요일 어떤 애랑 선생님이랑 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내가 화요일부터 학원을 그만두라 했거든. 그래서 화요일부터 학원을 안 다녀. 왜? 내가 솔직히 내가 그렇잖아. 맞잖아, 학원을. 맞지? 내가 왜 그랬을까? 걔는 몇 번을 선택된 거야? 4번을 선택된 거야. 보통 뭐지? 음미 예체능.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을 하겠대. 너보다 위에 학력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판단을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 학원 같은 종합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뭐가 맞지? 예술. 실기를 하는 게 맞지. 그쪽 학원으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은 그쪽이 아니라고 본 다음에 얘는 이제 말하는 거지. 재밌게는 거지.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이 있는데, 3번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안 되게 해야 돼? 2번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실 무슨 전형이 되잖아. 농어촌 전형이 되니까, 농어촌 전형은 이렇게 많이 가거든. 말로는 종합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전형이잖아. 종합 전형이잖아.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은데, 요 전형은 요, 이 전형을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네. 그러면 요게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부산대 부경대야. 부산대 부경대에서는 요렇게 선발을 해. 그러면 요 선발이 뭐냐면, 동아대, 경상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뭐를 안 봐? 수능을 안 보는 거야. 그냥 뭐만으로 뽑는다? 교과만으로 뽑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수능을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학의 어찌 보면 클래스,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부산대가 최저가 세일까? 부경대가 최저가 세일까? 플라이드, 자존심인 거야. 부산대 문과 기준으로는 하나, 둘, 세 과목을 해서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7 밑으로 나와야 돼. 완전 빡센 거지. 근데 조금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해서 8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네. 부산대? 부경대. 이 차이인 거예요. 동아대도 최저 보기는 한데, 한 개 4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세 개 대학을 하잖아, 따지고 보면. 요 세 개 대학의 수준 차이를 알 수 있겠지. 여기는 수능을 두 개, 세 개, 7. 여기는 두 개, 8. 여기는 하나, 4. 이렇게 잡는 거야. 그게 뭐의 차이인 거야? 요거의 차이인 거지. 근데 요 1번이 왜, 어찌 보면 우리한테 조금 그런 게 있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원을 많이 했어. 엄청 지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가 예를 들어서 너가 최종 등급이 몇 등급인데, 그 대학 기준으로 2.9등급인데 10등급 중에 너희들은 100등을 낸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합격할 가능성은 있는 거야. 왜? 그럼 너가 앞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무려 99명이 있는데 그 중에 78명이 이거를 통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통과 못하면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어서 뭐에 뿌린 거야? 탈락을 시켜버려. 탈락을 한 다음에, 탈락을 시킨 다음에 요걸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접근하기 전에는 그래 몇 등이었는데, 100등이었는데 얘가 먼저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몇 등이 되는 거야? 아, 난 이상 모르겠다. 21등인가? 21등이 되어버리는 거야. 합격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가 너가 그때 한번 1학기 끝났을 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잖아. 다섯 가지 등급 중에 첫 번째 등급이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뒤쪽 가면서 꾸역꾸역 성적을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올리면 이것으로도 마음에, 나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이것으로도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는 안 하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뭐로써? 수능으로서 충분히 노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커버를 칠 수도 있는 거야. 지보다 좋은 애들을 밑으로 많이 수 있는 거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지. 이런 점이 있는 거야. 네, 잠시만. 그래서 이제 대충 한 건 아니겠지? 이제 뭔 얘기인 건 아니겠지? 그걸 알 거고, 무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수시 얘기를 좀 더 마음에 이제 하면, 아까 내가 몇 판 넣는다라고 했었잖아. 6판 넣는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6판 맞지? 전형이 매우 강하다라고 했었지. 복잡하다라고 했었지. 일단 1번이 뭐라는 게 있냐면, 너가 알아두면 좋은데 성적 산출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 수시에서. 예를 들어 볼게. 부산대가 있고 부경대가 있고 동아대가 있고 여러 대학이 있잖아. 모든 대학들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 물론 실제로 성적 산출을 해보면 거의 똑같아지는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조금씩 미묘하게 뭐가 생겨? 차이가 생겨.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제 부산대하고 부경대 많이 얘기를 하잖아. 부산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100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걸 100점 만점에, 300점 만점에서 100점 주고, 아니지, 1학년 1, 2학기를 100점 주고, 2학년 1, 2학기를 몇 점 주고, 100점 주고, 3학년 1학기 때 것도 몇 점 주는 거야? 100점 주는 거야. 근데 부경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1학년 때 건 100점 만점으로 가서 몇 점 주고, 20점 주고, 40점 주고, 몇 점 주는 거야? 40점 주는 거야.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요 위에 뽑았을 때, 밑에 걸 뽑았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는 게 나뉘어 주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자, 3학년 때 성적이, 요 때가 조금 부족했는데, 올라갈 때 성적을 많이 치면은 위에 것보다는 당연히 뭐가 좋겠지? 밑에 게 좋겠지. 왜? 지는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많은데 부족한데 얘는 뭐를 했으니까? 적게 봐주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야.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턱대고 사실은 원서를, 수시 원서를 넣을 때는 그냥 내가 몇 등급이다 해서 넣는 게 아니라, 물론 너는 누가 계산을 해주겠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잘 해주실 거야. 학교에서 해주겠지만 일단 지한테 맞는 뭐를 봐야 돼? 성적 산출 방법을 봐야 돼. 물론 이거는 내가 아까 적어놨었던 뭐를 봤을 때 얘기인 거야. 교과 봤을 때 얘기인 거지. 네? 그럼 아까 얘기 안 했던 거 먼저 얘기해보자. 비교과? 이거는 이제 성적 산출 방법이고, 비교과. 비교과는 너도 알다시피 뭔데? 독서, 동아리, 노안사 등등등등등등. 열심히 하고 있나? 아, 그것도 아직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한테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걸 해라 했어? 하지 말라 했어? 해라 했대. 그러니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라고 했지? 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비교과 영역에서 뭐를 잘 따가지고 점수를 잘 따가지고 아까 적어놨었던 종업 전형으로 뭐 해야지? 대학 잘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저건 결국에는 무슨 생활이잖아? 학교 생활이잖아. 지금 대부분 다 활동들은 원래라면 바깥에서도 하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뭐를 해내는 거잖아. 뽑아내는 거잖아. 안 그래? 독서활동은 학교에서 덩어리 활동. 덩어리 뭔데? 저 영상 같은 거. 영상 만드는 거? 민지 뭐 하고 있어? 토론하는 거. 어? 토론하고 나온 거는 캠페인 같은 거 만들면 좀.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과를 가야지라고 정해놓고 독서활동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그게 좋기는 해. 그래서 뭐 장난삼아 막 스칼키스 얘기했잖아. 저쪽으로 떠면 철진한 하려고. 그렇게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뭐 미리 지금 뭐를 딱 정해놓고 꿈을 정해놓고 진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는 게 활동을 하는 게 절대 나쁘진 않겠지.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그 비교과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원서를 이렇게 쓸 때 6개를 쓸 때 전략을 세우는 거지. 내 교과 등급이 이만큼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 비교과를 통해서 어디까지 대학을 잘 가봐야지 라고 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라면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서 지 교과 성적이 얼마만큼 나와야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지 비교과 활동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올해 원서 쓸 때 애들 뭐를 안 보고 있거든. 아는 거야. 어차피 뭐 할 거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 고려 사항이 내한테 안 되는 거야, 이쪽이. 그러면 우리 애들 지금 제일 잘 나온 애가 여기 있거든. 교과하고 몇 등급이야, 최종. 1.9가 나오거든. 부산대 기준으로 1.9가 나오거든.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쓸까? 지금 어제 이기록은 서울시 1대1이 나왔고 여기 4번대 안 나왔고 여기도 4번대 넘기라 할 건데 다 무슨 전형으로 넣을까? 교과. 물론 대학이 되셨으니까 교과 옆에 아까 말했던 뭐가 붙겠지? 수능. 수능이 붙겠지. 이해되지? 근데 얘는 뭐는 안 했어. 이건 안 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애들 있나요? 뭐 가능하다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누가 학교에 있지 않을까? 교과 등급도 몇 점대 나오는데 1점대 나오는데 비교과 관련도 어느 정도 많이 모여 있는 애들 되어 있는 애들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해주셨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쓸 것 같은데? 아우 막 뒤똥차게 막 하겠지. 쓰겠지. 그럼 사실은 너희들이 수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교 교과와 뭐로 가는 거니까 비교과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최대한 지금 다섯 칸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뭐를 만들어내고 등급 만들어내고 비교과 활동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지가 학교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초? 아닌가 초내고 그거 자기가 그런 거야? 응. 내가 끄든지 아니면 위로 올리든지 끝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시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를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담을 하거나 이제 너희가 정하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 교과 등급이 2.5등급이잖아 그러면 작년에 몇 등급까지 붙었지라는 평균 등급을 볼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작년에 2.3등급까지 붙었다고 나와 있어. 학교 자료집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써야 돼? 안 써야 돼? 작년에 2.3까지 붙었는데 지금 몇 등급이라니까? 2.5라니까? 써야 돼? 안 써야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해야 돼? 안 써야 되지 않냐? 작년에 어디까지 붙였으니까? 2.3 올해는 2.5니까? 안 써야 되지? 근데 써야 돼? 아니
고민해봐야 돼. 무슨 말일까? 작년에 2.3에서 끊겼어.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들어왔길래 그렇게 됐을까? 여러 명. 재작년에는? 생각해봐. 30명 모집을 하는데 300명이 들어왔고 2.3에서 끊겼어. 여기까지 된 거 맞아? 25명 모집을 하는데 190명이 들어왔고 2.1 등급에 끊겼어. 몇 명을 뽑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등급은 무너질 거 아니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말했던 거, 뽑을 때 단순하게 수시 원서를 쓰면 뽑을 때 내가 몇 등급이니까 작년에 몇 등급이었으면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너가 찾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 몇 명 몇 등급이었고 재작년에 몇 명 몇 등급이었고 그 경쟁률이라든지 뽑는 연수에 따라서 모여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나? 그래서 빡시게 뭐 하다 보면 너희들한테 이제 뭐가 생길 거니까 기회가 생길 거니까 파이팅해서 뭐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는 거지. 한 30, 40분 정도 시부렸는데 자극이 조금 됐나 모르겠는데 아 내가 오늘 좀 뭐가 아파가 몸이 아파가 내가 근데 조금